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오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중국의 사드 보복과 관련해 피해업계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내수 경기가 여전히 부진하고 대외 통상 현안,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대외 여건도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가 38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고 또 이들이 갚아야 할 빚은 430조 4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다중채무자의 79%의 연소득이 5천만 원 미만으로 최근 내수 부진과 금리 인상이 잇따르며 이들의 상환 능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이 본격화될 경우 우리 경제가 입는 손실이 최대 17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장외 IBK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중국 내 반한 감정 확산과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과거 중국과 일본의 영토 분쟁에 따른 일본 경제의 피해 사례를 토대로 이같이 추정했습니다. 정부는 4대 연금과 4대 보험의 재정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보험은 내년부터 적자 전환해 2023년에는 적립금을 모두 소진하고 2025년이 되면 연간 20조 원이 넘는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등은 해당 부처와 기관별로 수지균형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보험료 체계를 수립하는 한편 사회보험 적립금의 운용수익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해외 대체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초정독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종잡기 어렵다라고 대응을 하기 참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장 초반에는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는 것 같더니 이내 11시경에 급락을 했습니다. 또 다시금 상승 반전을 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애매한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런 상황은 오늘뿐만이 아닙니다. 요 며칠 내려갈 것 같은 장에서는 오히려 상승하고 올라갈 것 같은 장에서는 올라가지 못하는 애매한 장세들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는 거죠. 사드발 이슈는 조금은 잠잠해진 듯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미국 금리 인상 이슈들 그리고 국내 탄핵 정국이 이제 막바지에 왔습니다.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따라 탄핵 정국들에 대한 결과론들이 다시금 정국을 뒤흔들고요. 경제 논리도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큰 이슈들에는 또 체크해야 할 포인트들이 꽤나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체크 포인트들 하나하나 해결을 하도록 하죠. 먼저 지수부터 확인하면서 얼마나 변했는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지수 2095포인트, 2094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강보합권 순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2100포인트도 잠시 터치를 했었는데 언제 터치를 했는지 상황들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장 초반에 2100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10시 조금 넘어서 2090선 무너지면서 하락하는가 했더니 다시금 또 이내 상승 반전하면서 현재 포인트 2094포인트, 2095포인트 정도에 움직이면서 강보합권 유지를 하고 있는 거래소 시장입니다. 일중 흐름들 보셨고요. 수급 주체들 좀 변동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주체들 보면 개인과 외국인이 사고 있는데 개인의 매수 물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72억 원까지 줄어들었고요. 하지만 외국인은 723억 원 삽니다. 외국인은 3거래일째 매수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기관은 하루 만에 매도 전환하면서 오늘 1270억 원이나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상승을 하면서 금융투자 쪽에 프로그램 매물이 또 출회가 되고 있는데요. 1145억 원 정도 팔고 있습니다. 투시는 390억 원 팔고 있고요. 연기금은 반대로 89억 원 삽니다. 코스닥 보시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락 쪽으로 다시 방향을 틀었네요. 파란불로 변했고요. 약보합권입니다. 0.01%만이 하락하는 모습인데 일중 흐름들을 보신다면 코스닥 지수도 큰 변동 없이 널뛰기 장이 좀 보인다라고 하실 겁니다. 장 초반 607포인트까지 상승하는가 했는데 이내 마찬가지로 거래소와 비슷한 시간입니다. 10시 조금 넘어서부터 604포인트까지 빠졌습니다. 이내 다시금 상승 쪽으로 방향은 틀었는데 약보합권, 보합권, 강보합권만을 넘나들면서 잘 보신다면 위아래가 3포인트밖에 되지 않는 변동성은 크지 않고 좀 박스권에 갇혀있는 듯한 코스닥 지수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수급 주체들이 정답일 것 같은데요. 개인과 외국인이 소폭 사고 있고요. 기관이 팔고 있습니다. 개인이 56억 원 사고 외국인이 41억 원 삽니다. 하지만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하루 만에 매수 귀환했고 반대로 외국 기관은 하루 만에 매도 전환을 한 포지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국내 양 증시 흐름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관심 업종 마감 전략 살펴드리는 오인의 투자 전략 바로 이어집니다. 내 눈으로 시장을 살펴보는 시간, 오인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 장에 대해서 오인은 과연 어떤 코멘트를 남겨주었을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먼저 동부증권 압구정 금융센터 이재우 DHP는 아직은 무겁다, 주도 섹터에 집중하자, 갈듯 말듯 못 가는 지수에 대해서 무겁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네요. 다음은 메르츠중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전희승 과장입니다. 탄핵 결정 앞둔 불확실성에 기관은 순매도 하고 있다. 상승의 족쇄라고 하나 더 주셨네요.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 지점의 박남열 부장입니다. 투자 호흡을 길게 가져가자라고 이야기 주셨는데 어떤 호흡이고 어떻게 길게 가져가는지는 잠시 뒤에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츠중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김민수 부장, 다시 안정권으로 조금 증시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이제 다시금 되고 있다라고 긍정적인 코멘트 주셨고요. 마지막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테헤란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 시장 반등 후에 소강상태다. 상단 돌파에 대비한 힘을 비축하는 중이다라고 주셨네요. 자,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지점으로 가봅니다. 박남열 부장님 화상 연결돼 있어요.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투자 호흡 길게라고 내용을 주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심플하지만 또 길게 들어볼 만한 내용인 것 같은데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투자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야 될 시점이 와있다라고 제가 보기 때문에 이런 멘트를 좀 진행을 해드렸고요. 최근에 그 국내 시장을 좀 살펴보면 국내 탄핵 결정이 지금 임박해 있고 그다음 미국 금리가 3월 달에 인상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시장이고요. 중국의 그 사드 보복 강화 조짐 등이 국내적으로 불확실성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투자업을 좀 길게 가져가야 할 시점이 아닌가 판단이 되고요. 좀 특별히 좀 저희가 보이는 것은 미국의 연준 금리 인상에 대한 경기감과 그 누적된 상승 필요감으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좀 소폭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내일 선물 옵션 만기일이 하루 앞으로 좀 다가오면서 프로그램 매매 영향률이 점차 증대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보게 되면 중국 변수 영향 크지 않으면서 가격 매력 있는 종목 중심으로 선별적 대응하는 전략이 좀 유효하고요. 물론 그 시총 상위 종목 중심의 상승이 전개되고 있지만 가격 매력 있는 코스닥 중소형주 매기 이전이 일어날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하는 그런 시장이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수급 부재로 아니면 실적은 아무 이상이 없는데 수급 부재로 가격 매력 있는 기업이 지금 생성이 됐다면 주목할 때가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관심 업종 남겨주신 걸 보니 건설, 조선 그리고 차량용 전장 섹터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자세한 이야기와 함께 오늘장 마감 전략 그리고 저희가 한번 들여다볼 만한 종목 있다면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첫 번째는 건설주 섹터인데요. 최근에 건설주 섹터를 보게 되면 현대건설과 GS건설을 일단 두 개를 좀 얘기를 해보면 점진적 상승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바닥에서 상승폭이 한 15%에서 20%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동지역 발주 기대감이 좀 살아서 움직이고요. 대선 충당금 충당으로 해서 재무구조 개선 기대감이 지금 살아있다고 좀 말씀 좀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조선주 섹터인데요. 조선주 섹터는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중공과 삼성중공을 좀 보시면 조선주 섹터가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그 현대중공업이 분할 공시를 했고요. 제2의 조합 기회로 지금 발판을 삼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올해 들어서 LNG선 수주가 5억이고 5척이나 좀 되고 규모로는 1조 6천억 정도로 지금 육박하기 때문에 그런 규모가 이제 바닥을 다지고 수주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들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시장 흐름에서 대형주 섹터에서 안간 섹터라 보면은 조선주 섹터도 역시 좀 흐름상으로 좀 잡아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세 번째는 그 차량용 전장 섹터인데요. 이쪽 섹터는 왜 보셔야 되냐면 그 LG전자야 그 그룹에서 LG전자 그룹핑에 대해서 제가 말씀 굉장히 많이 드렸던 거로 지금 기억이 나는데 한 이번 이 시간을 통해서 한 6번을 제가 언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 LG전자와 협업 관련 기업들은 반드시 보실 필요가 있는데 GM 전기차 부품 섹터와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자동차 전장 부품과 관련한 매출 증가가 일어나고 있거나 증가 기대되는 기업들이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는데 그중에서 LG전자가 그 중심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에도 보게 되면
자동차 부품주이지만 다들 안 가는데 자동차 부품에서 자동차 전장 부품 관련한 자율주행 부품 시스템들이 지금 가고 있다는 거. 지금 오늘도 보면 평화 전공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흐름이 올라가는 부분을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고요. 제가 그 두 달 전에도 어버 반도체에 대해서 말씀드린 오늘 15% 급등이 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쪽 섹터에서는 흐름상으로 잡아가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장 이제 저희가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어떤 종목 저희가 보면 좋을까요? 예,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수급이 없어서 아니면 가격 메리트가 있는 기업들 이런 종목 중에서 실적이 수반되어 있고 몸뚱이 살아있는 기업들 보이시다 말씀드리는데요. 코리아 배터리를 좀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카본 캐니스트와 그 필레넥이라는 친환경 부품 수주 증가가 지금 예상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왜 보셔야 되냐면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친환경 부품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인데요. 오늘 얘기 나왔죠. 중국 양해에서 중국에서도 양해가 열리고 있는데요. 그 오염 방지, 특히 대기 오염 방지를 위해서 중국 정부가 투자할 자금을 더 확대시켰다는 그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고요. 최근에 그 GM 전기차에 781억 원 정도의 공급 계약을 지금 상반기에 했고요. 이런 부분에서 상반기에서 공급 계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폭스바겐과 볼보, 벤츠에도 납품 진행하고 있는데 6월 안에 다 납품을 좀 완료하겠다고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율주행에도 좀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율주행 뭘 보셔야 되냐면 아다스 시스템 납품이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얘네들이 공급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게 닛산, 폭스바겐, 볼보, GM, 르노삼성인데요. 차량 보행자, 차선 도로 표지판을 자동 인식하고 비가 내리거나 어두운 밤에도 보행자를 감지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의 통합 시스템을 개발한 회사죠. 해외 동사의 그 주요 벤더사의 반응이 좋기 때문에 지금 공급에 어떤 협의를 지금 진행 중이고요. 차량 추돌과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을 포함된 패키지 형태로 아다스 납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10월부터 이런 부분에서 개발 문의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영업이익이 급증하는 부분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3년 전에 영업이익이 138억이었습니다. 작년에 영업이익이 추산해보면 164억 원 정도고요. 올해 예상은 250억 정도인데요.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19% 증가를 하는데 올해는 55.4%를 증가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급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종목군들은 왜 그런가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코리아 FT 입문과 통화를 해보니까 OEM 방식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공급을 지금 임박하고 있는데요. 국내 그 택시나 렌터카에도 공급 협의 진행 중이랍니다. 따라서 만두와도 패키지 형태로 지금 협의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마 이쪽에 매출이 없던 부분에서 급증이 나타난다면 상당한 어떤 메커니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 판단되고 있고요. 일봉 차트 잠깐 올려보실래요?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실적상으로 보기보다는 5일 이평선이 21선, 61선, 120선 이평선을 상향 돌파를 했죠. 근데 주가는 유심히 보시게 되면 일정한 가격에서 강하게 이렇게 누르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량 급감하는 하면서요. 그러나 가격에 보시면은 1월 4일날 29만 주 거래가 됐고요. 1월 4일날 29만 주, 2월 20일날 15만 주, 그리고 보름 동안 거래가 3만 주에서 4만 주 내로 한 50원 내로 눌러가지고 물량을 다 잡아먹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종목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어버브 반도체 급등 종목 먹고 싶은 생각이 들 겁니다. 그렇다면 눌림이 발생될 때 물량을 뺏기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종목은 5,100원 돌파 시에 매물 공백 상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급등이 가능한 시점이고요. 한 달 이상 기관과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눌림이 이용해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걷어가고 있다는 거 체크할 필요했다. 매수가는 현재가에서 5,100원까지 물량을 뺏기지 마시고 가져가 보십시오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7,000원, 손절가는 4,100원을 제시해야 됩니다. 동사는 영업이익이 급증하기 때문에 해마다 배당이 3%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120원에서 140원 정도 배당을 하기 때문에 배당 정보로도 손색이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코리아 FT 이야기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오인의 투자 전략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지점의 박남열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권 전문가 오인과 함께하는 시간 종목 컬렉션 시간입니다. 장 마감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엄선된 종목을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는 시간인데요. 그동안 선정된 종목들, 추천된 종목들 가운데 잘 가고 있는 종목들 좀 변동이 있는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자, 베스트 수익률 탑3가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데요. 2위, 3위가 또 살짝 바뀌었네요. 예, 강종혁 대리 대신증권 인천센터에 근무하고 있죠. 패노션 종목이 30.4% 수익률은 여전히 높은데 3위로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2위는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도곡본부의 이성웅 대리 종목입니다. SM코어가 다시금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33.7% 2위에 등극했습니다. 그리고 1위는 3위 종목을 갖고 있는 강종혁 대리가 또 차지를 했습니다. 삼천당제약 무려 수익률이 38.7%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 추천을 받아보기 위해서 한국투자증권 강남대로 지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철환 대리님 나와 계시죠?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종목 저희가 한번 받아봐야 되는데 그 전에 대리님의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변동 상황을 먼저 만나보고 온 뒤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꽉 찬 포트폴리오고요. 세 종목 담겨 있습니다. 일단 OCI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수익률이 좀 좋았는데 최근 시장 조정이 나오면서 마이너스 4.4%까지 조정이 나왔네요. 롯데칠성, 롯데 관련주들이 이렇게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0.7%의 손실만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토지신탁은 수익률이 꽤 높아졌습니다. 6.8%까지 올라간 상황이네요. 한 종목은 손실이 조금 있고요. 한 종목은 거의 약보합권이고요. 한 종목은 수익이 좀 있습니다. 세 종목 어떻게 가져가시겠습니까? 아, 일단은 처음에 얘기 나왔던 OCI 관련돼서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폴리 가격 관련돼 가지고는 얘기를 좀 드렸었었는데 기관 수급에 좀 약간 문제가 좀 생기면서 좀 조정을 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뭐 태양광 관련돼 가지고는 뭐 중국 관련된 얘기라든지 미국 관련된 얘기가 좀 중요할 텐데 사실은 이제 사드 관련해서 중국 영향이 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좀 우려감 좀 과도하게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는 좀 센티가 좀 약간 부족하겠지만 중기적으로 보실 경우에는 차라리 오히려 좀 매수 기회로 좀 참으셔도 될 것 같고요. 수급이 좀 개선되는 거 보시면서 좀 단기적으로 좀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롯데칠성 관련돼서는 이제 그룹주 자체가 뭐 역시나 이제 사드 배치 관련돼서 이제 영향을 좀 벗어날 수가 없었었는데 저점은 맞습니다. 뭐 투자 내용은 좀 이제 달라진 건 없고 다행히도 이제 평단가 자체를 이제 낮은 상태에서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큰 변동성은 없었었는데, 뭐, 기업 가치가 훼손되진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역시나 이제 세티가 좀 약간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어서, 이 부분은 일단은 뭐 그냥 홀딩 정도로 좀 생각하시고, 반등 때, 적당한 선에서 좀 매도로 이제 나오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토지인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지수 편입, 20 이벤트도 좀 있고 3월 9일 날 이제 정기 변경이 있는데 그러니까 내일 이제 정기 변경 하고 나서까지는 조금 시세를 분출할 수 있으니까 기술적으로 지금 봤을 때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밸리데이션 상으로는 5,000원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수급도 상당히 좀 좋습니다. 그래서 교체하고 나서 조금 흔들리면 더 사셔도 되고 아니면 좀 큰 변동성이 없으면 좀 줄고 갖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 세 종목 모두 아직은 그냥 그대로 보유 의견이신 거죠? 네. 네. 그러면 오늘 종목은 포트폴리오 변동은 없고요. 저희가 추천을 그래도 받아봐야 되니까 한 종목 들어볼 텐데 어떤 종목 저희가 들어볼까요? 아, 오늘 제가 추천드리고자 하는 종목은 서울옥션입니다. 네. 예, 요 종목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그 350억 원 가량 아트펀드 이제 성공적으로 좀 런칭한 거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3호 펀드 형식으로 해서 지금 자금이 좀 들어왔는데요. 매출액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큰 규모라고 좀 보실 수가 있고, 아무래도 이제 매출 반영은 뭐 요거보다 훨씬 적은 한 상반기는 한 40억 정도, 하반기에 한 90억 정도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거 어떤 게 생겼다라는 것 자체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 요 2002년도에 소더비, 그러니까 뉴욕 소더비에 있는 그 펀드, 그 기업 자체가 아트 펀드를 런칭하고 나서 5년 동안에 700%가 지금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만큼 이제 자금이 외부에서 유입되는 게 옥션 회사에는 상당히 중요한데 크게 뭐 금액은 작지만 더 커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차트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작년 실적이 좀 살짝 꺾일 수 있다라 꺾이는 바람에 이제 조정을 좀 많이 받았는데 과도하게 올랐던 것도 있지만 과도하게 조정도 맞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6,000원까지 갔던 종목이 지금 만 원권에 있고 덕분에 지금 그래서 이제 PER이든 PBR이든 다 지금
부담스럽지 않은 측면으로 좀 내려왔기 때문에 절대적 평가 매력이 농후하다. 아주 좀 매력이 크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적 개선, 그 작년에 좀 미스 났던 거를 올해 좀 많이 좀 복구할 수 있는 요소들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아트 펀드 출시한 거, 그다음에 글로벌 이제 미술 시장 전망 자체가 올해가 좀 긍정적입니다. 실제로 이제 소더비도 트럼프 당선 대통령 당선된 이후로도 이제 최근 한 달 사이에 한 20% 정도 좀 증가를 했고 온라인 경매 부분도 좀 성장이 좀 지속적으로 좀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프린트 베이커리 같은 그런 기타 사업도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좀 아쉬웠던 부분을 상당 부분 좀 메꿔 나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사드 배치 관련된 우려감도 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관련된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단기간에 좀 조정을 많이 받았었는데 사실 이 기업의 이제 서울옥션의 이제 매출 경매 부분에서 홍콩이 차지하는 부분이 한 52% 정도 되는데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좀 많은 분들이 조금 걱정을 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 낙찰자의 한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화권 사람들은.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는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홍콩에서 지금 경매를 하는 것도 소더비라든지 이제 크리스티 관련돼서 그 시기에 맞춰서 지금 되는 거기 때문에 중국과는 큰 연관이 없다. 또한 한한령 등으로 뭐 영향을 받을 것도 없다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전반적으로 좀 봤을 때는 주가가 좀 하단이고 올라갈 지금 실적이 개선될 여지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려감이 지금 너무 과도하게 지금 반영됐다라는 게 지금 제 결론입니다. 매수가 한번 여쭤보도록 할까요? 매수가는 사실 뭐 오늘 주가로 담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11,000원 이하에서는 뭐 웬만해서는 담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매수가는 한 1,400원 정도 좀 제시해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한 15,000원. 손절가는 한 9,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재 가격이 1.95% 오른 10,45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 정도도 괜찮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예, 오늘 뭐 종가 정도 좀 공략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단기 눌림목이 나왔으니까 부담스러우시면은 분할 매수로 적당히 좀 대응을 하셔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15,000원 이것만 여쭤볼게요. 얼마나 기간 두고 지금 잡으신 겁니까? 개인적으로는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길지 않은 시간 내에 목표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종목 컬렉션 한국투자증권 강남대로 지점의 윤철한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대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잠시 뒤 2부 예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이슈부터 출발합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 이경민 팀장과 함께할 텐데요. 대내외 이벤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이슈 칼럼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 할 텐데 이벤트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그 이후를 대비하자라는 주제로 이후에는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여쭤보도록 할 거고요. 하디슈 종목 주식탐탐의 주보랑 팀장과 함께 오늘 통신3사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 있는 강세라고 하는데 투자 전략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황금연못의 올드퓨처 골드스탁연구소 원해남 대표와 함께 경제지표를 주목하자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